반갑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유태익입니다. 12월 17일 301보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퇴원 현황입니다. 입원 267명, 이거는 내국인이 되겠습니다. 퇴원 256명입니다. 다음 병원별 입원 및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총 267명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 108명, 마산의료원 1명, 대구의료원 17명, 경남생활치료센터 29명, 경북생활치료센터 37명, 울산생활치료센터 23명, 대구동산의료원 11명, 잔류 41명입니다. 이 41명은 양지요양병원 와상 환자입니다. 그 다음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입니다. 267명 중에 양호 127, 중증 3, 중증 와상 10, 와상 127명입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이 87.6%로 458명, 해외 요인 12.4%인 65명 등 523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과 2페이지 월별 발생 현황, 연령대별 현황, 발생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원 현황입니다. 퇴원자 256명, 256명 중에는 사망자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원 32명, 타시도 재양성자 1명입니다. 다음 12월 17일 10시 기준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총 11명으로 200번, 325번, 247번, 328번, 263번, 298번, 308번, 286번, 304번, 457번, 511번입니다. 이 중에서 286번과 304번, 457번, 511번은 사망하신 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수련회에 352명이 입소해서 현재 20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상황입니다. 먼저 울산 496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0대로 남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발생 경위는 현재 감염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 및 검사 현황은 가족 3명, 회사 A 회사 9, B 방문 가정 15명, C 병원 약국 4명, 총 31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나 31명 모두 음성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울산 497번 확진자와 관련입니다. 20대로 북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합니다. 이 역시 지금 감염원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4명과 A 의료기관 32명, A 어린이집 3명, B 어린이집 2명 등 41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41명 모두 음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498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30대로서 북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없고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분 역시 감염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검사 대상은 A 직장 7명, B 약국 2명, C 편의점 1명 총 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7명이 음성,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울산 49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0대로 중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감염원은 지금 파악 중에 있고 해외 출국을 위한 검사에서 비급여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4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울산 500번 확진자입니다. 1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부모가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울산 496번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496번 확진자인 어머니와 접촉으로 추정됩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양성 1명, 음성 2명입니다. 양성 1명은 어머니인 496번 확진자입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울산 501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1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모가 있고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울산 410번 마이스터고 학생이었습니다. 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았고 17일 01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가족 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산 50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2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아버지인 울산 221번 확진자, 어머니인 울산 494번 확진자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아버지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17일 01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울산 503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로 울산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3명으로 부모와 동생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는 울산 495번 확진자 무고고 학생입니다. 와 12월 8일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01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소독은 완료하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3명을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4차 전수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울산 504번부터 522번까지 19명의 확진자에 대한 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산 523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0대로 남구 거주자입니다. 12월 15일 미국에서 입국을 했고 12월 16일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7일 06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해외 입국자로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울산 48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검사 대상 207명 중에 양성 2명, 음성 205명입니다. 여기는 가족과 친구, 학교, 학원이 포함되어 있고 양성 2명은 울산 495번 친구, 그 다음에 503번 친구입니다. 울산 490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부산 1247번 접촉자이고 가족과 A 사무실, B 식당, C 식당, D 병원, E 병원, F 약국을 포함해서 총 48명에 대한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에 양성 2명, 그 다음에 음성 32명입니다. 양성 2명은 부인인 울산 491번, 아들인 49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울산 491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이분은 울산 490번 접촉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가족과 A 사무실, B 의원, C 약국, D 마트 등 총 11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이 중에 양성 2명, 음성 8명, 검사 예정이 1명입니다. 양성 2명은 남편인 490번, 아들인 492번입니다. 울산 49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이분은 중국 거주 울산 490번 접촉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가족과 A 학원, B 식당, C 식당, D 커피숍, E 미용실, F 편의점 등 총 46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에 양성 2명, 음성 43명, 검사 중이 1명입니다. 양성 2명은 부모입니다. 490번 아버지와 491번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495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주군 거주자로 울산 489번 접촉자입니다. 검사 대상자 가족, 친구, A 식당 등 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음성 4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양지요양병원 검사 차수별, 층별 그 직원 확진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질문이 많이 나와서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코로나19 1일 상황 보고와 19페이지 전국 발생 현황 추이,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그 다음에 20페이지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사항, 그 다음에 해외 입국 예정자 사전 신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양지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총 225명입니다. 지표 환자가 포함입니다. 지표 환자는 222번 확진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착오가 생기는 게 226명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또 어떤 데는 또 225명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식 통계는 225명이 맞는 게 밑에 보시면 포항 134번 확진자를 포함하면 226인데 포항 확진자를 울산에 포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225명을 확진자로 통계를 잡습니다. 꼭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양지 요양병원에 지금 확진자가 그 잔류 중인 사람은 41명입니다. 41명이고 오늘 양남생활치료센터로 지금 이송 계획은 16명이고 양지요양병원에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할 환자는 6명, 울산대학교 병원의 현재 여유병상은 3병상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병원별 확진자 입원 예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예, YTN 김인철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궁금한 게 지난 그 월요일인가요? 그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때 1층에서 식사를 갖다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뒤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식사는 그 이제 거기는 이제 폐기물을 별도로 이렇게 밀폐시키는 용기들이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이제 밀폐된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가 이제 그때 그 식사하는 이제 도시락을 먹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있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날 이후부터 그걸 분리를 좀 하는 쪽으로 저희 이제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확진자를 지금 이송할 전원을 시켜야 될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러 각도를 가지고 지금 A방법, B방법 이렇게 동원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빠르면 내일 정도에 전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아직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민간 병원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실 때 애로사항이 어떤 건가요? 우선 그 애로사항이라는 게 이제 민간 병원에서 그 기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 그 다음에 기존 그 의료진들이 이제 어떤 부담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예, 지신. 예, JCN의 박정필 기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양재요양병원 같은 경우 코호트 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뭐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추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차 전수검사 이후에 확진자하고 비확진자가 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코호트 격리 조치 때문에 비확진자들 이용을 시키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어제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우선 이제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라는 게 그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격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잘 쓸 수가 없는 방법인데 양지요양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6일날 아마 그 8, 9, 10층을 격리를 했는데 왜 그때 8, 9, 10층을 격리를 했냐 하면 그 지표 환자인 222번 요양보호사가 그 8병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병동을 격리를 했습니다. 하고 그날 전수검사를 하고 다음날 결과가 모든 층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는 코호트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코호트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코호트된 병원 내에서의 이제 확진자의 발생은 그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감염이 원래 돼서 잠복을 하고 있었든지 잠복을 하다가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또 아니면 병원 내에서 추가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정확한 원인이라고도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비확진자라도 빨리 다른 병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급선무고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다른
그 병원으로 이원하기 위한 이런 절차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울산시 관내에도 지금 이런 요양시설이 4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그 확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있을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책 코호트 조치 이외에 다른 대응책이라든지 환자를 이원할 수 있는 이런 초기 대응 마련을 하고 계신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호트 양지요양병원을 대비 없이 있다가 이제 탁 당하고 나니까 코호트를 하기는 했는데 최소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비확진자들을 옮길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번에 당하고 보니까 이게 에러가 있다 이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별도로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공간을 별도의 시설을 따로 확보하는 것을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요. 이거와 무관하게 별도 대책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경식 기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497번 환자하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접촉자를 보면 말이죠. 그 의료기관에 32명을 접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이 혹시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입니까? 497번이요.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역학조사관 이현준입니다. 기자님께서 497번 확진자의 직업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의료기관 32명. 네네.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혹시 어린이집 교사인지, 아니면 의료기관 종사인지 묻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어느 의료기관인지 양지는 아니죠? 양지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다른 곳입니까? 예, 다른 곳입니다. 새로 하나 의료기관 생기는 거네요. 의료기관에 그냥 종사자일 뿐이라서 일단 그 해당되는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 전부 검사를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명이 또 생겼으면은 뭐 또 새로운 클러스터가 되겠는데 지금 이분 이외에는 따로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저희가 클러스터 분들 그 의료기관 종사자죠. 네,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예, 주하랑 기자님. 지금 계속 뭐 요양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곳곳에서 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리두기 상향 조정 같은 것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96번 확진자의 경우 그 방문 가정이 15곳으로 나오는데 이 외에도 혹시 더 가정이 있는데 아직 검사를 못한 건지 아니면 저희 역학조사 결과 요 15곳 정도만 방문한 걸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5개. 우선은 그 방문 과정 15개 방문 과정을 그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거는 지금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방문할 때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을 하고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 기간에 일단 어디를 갔는지 몇 군데를 갔는지는 일단 파악된 상황이고 혹시나 더 여기서 더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반영을 해서 검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안전실 사회재난 담당 사무관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정부 방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인근 시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춰서 우리 시도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주선미 기자님.
한국참의 주성미 기자입니다. 일단 무거 고등학교 관련해가지고요. 어제까지 발생했던 친구들 두 명은 함께 식사를 했던 걸로 나왔는데 오늘 발생한 503번 확진자와 기존 확진자들의 어떤 특별한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같이 식사를 했던 친구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음성이 나왔고요. 이 친구는 또 12월 저희 브리핑 자료 보시면은 11페이지에 그 495번 확진자랑 12월 8일 날 이제 따로 접촉한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굳이 같은 반이 아니라고 해서 뭐 안 만나고 하는 건 아니고 반이 다르더라도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라든지 이러면은 뭐 만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 네. 집단 감염이 이뤄졌던 학교에 대해서 자가격리 네. 해제 전에 전수 다시 검사를 실시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코로나19 대응 지침 9-4판에 보시면은 12월 7일자로 나온 9-4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직원, 교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해제 전 13일째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날 해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 양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추가로 간호 인력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24명 요청하신 것 중에 간호사 8명, 요양보호사 8명이 오셨는데 이후로 추가도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서 이어서 혹시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신 게 추가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중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없습니다. 지금 중수본에서 파견된 의료 인력은 간호사 14명, 요양보호사 8명, 총 22명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26명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오셔서 또 뭐 하여튼 어떤 사유로 못하게 된 분이 좀 있고 현재 22명인데 간호사 14, 요양보호사 8명 해서 22명인데 지금 이제 환자가 자꾸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알아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의료진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확진자들을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 그 전원을 하게 되면 이 의료진들을 같이 그쪽으로 전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주가철 이상 계십니까? 예. 예, 울산 MBC 유희정 기자입니다. 그 양지요양병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환자들이 걸리는 거는 좀 취약한 계층이고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의료진들이 계속 감염이 나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환자를 보고 있는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진들이 계속 감염이 일어나진 않을 텐데 관리나 뭐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혹시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양지 요양병원에서 이제 집단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좀 잘 보시면 간호사가 한 명이고 이제 행정요원이 한 명.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지금 그 양지 요양병원 내에 지금 그 상주하고 지금 계시는 우리 그 의료 인력들이 전체 지금 몇 명이 있느냐 하면 63명이 있습니다. 63명이. 근데 63명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63명이 확진이 안 나고 있거든요. 미확진자로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간호사 한 명하고 행정요원 한 명인데 이건 아주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의 감염이라기보다는 원래 애초부터 잠복하고 있다가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라면 이 63명 중에서 계속 일정의 어떤 규모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고 이분들이 방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는 지금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어제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잠깐 뭐 간호사 가족이라고 뭐 글을 올린다거나 뭐 간간이 좀 관리가 잘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런 호소나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파악하신 내용이나 좀 조치하시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안에서 의료진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부 관리가 잘 안 돼서 의료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뭐 주장이나 청원을 올린 경우가 간간이 있었잖아요. 그 현황이나 이런 것들 뭐 보셨을 때 실제 그 정도 어려움이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한라인이 그 안에서 계속 지금 우리 그 업무를 식약안전과가 이제 병원 관리 부서다 보니까 거기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말이 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소통 라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제1고등학교에서 이제 관련해서 뭐 학생들 지금 전수검사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번 확진자 관련이고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제1고는 저희들이 그 지금 역학조사관이 지금 한 분 그 계시는데 그 같은 반 2학년 뭐 몇 반한테 그 반만 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몇 번 환자입니까? 예. 그게 지금 몇 번 환자 관련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학교 관련 조사는 안 나와 있는데. 예? 5개 반. 500번. 아, 500번. 예. 지금 제1고 같은 경우에는 8일까지만 학교를 나왔고 9일 조사는 원격수업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가. 네, 신정중학교 이후로 계속 남구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제 9일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은 여기서 종결하고 추가 질의 사항은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